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해주시죠. 네. 네, 그 장관님. 네. 지금 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이제 국비 뭐 국비든 아니면 교부금이든 9,400억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제 걱정은 이거를 이제 교부금으로 쓰게 되면 AIDT를 비롯해서 교육부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예산들도 다 교부금으로 쓰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당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AIDT 보니까 그 디바이스 구매 및 네트워크 확충으로 3,403억 원이 쓰인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구독료까지 합쳐지게 되면 아직 협상 안 됐죠, 구독료는? 네, 그 구독료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예, 예. 근데 입주처에서 이제 최소 금액하고 최대 금액으로 했으니까 뭐 그 어디쯤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금액을 보니까 내년 구독료 예산이 최소가 1,766억에서 최대는 5,693억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트워크 확충 비용하고 합 하게 되면 5천억에서 9천억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그 고교 무상교육 9,400억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보니까 당장 내년부터 만 5세는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히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쓰나요? 지금 그게 국고로 할지 뭐 지금 지방비로 할지에 대해서는 또 국회가 좀 더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논의해야 된다고요? 이거 네. 법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정부 예산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네. 정부 예산 안에 포함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이제 교부금이라는 얘긴데 이게 2,861억 원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정부 예산 안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또 저기 국회 논의에서 이렇게 좀 그 국고로도 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봐봐요. AIDT 뭐 대략 한 9천억, 그다음에 만 5세 무상교육 2,800억 또 있어요. 늘봄학교 예산이 1조 1,657억 원이었어요, 올해. 근데 이게 초 1, 2학년으로 학년이 확대되기 때문에 뭐 이게 두 배가 늘어나는지 1.5배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거보단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이 예산은 어디서 쓰나요? 이제 늘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교육청에 그 이제 지방비로 쓰게 이것도 교부금이네요. 네. 그럼 봐봐요. 이거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올해가 1조 1,600억이었으니까 이 두 개 학년으로 늘어나면 뭐 대략 한 2조 정도 된다 치고 이거 한 2조 됩니다. 다 교부금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감하는 내내 계속 지적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수 결손이 23년에 10.4조였고 24년에는 4.3조였고 맞습니까? 네. 뭐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그 이제 지방 그 교육 교부금 경우에는 또 지금 이제 기금이 사실 한 10조 이상이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또 충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예, 저도 네. 그 기금에서 쓴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그래 그걸로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네네. 장관님의 임기는 어찌 됐든 윤석열 정권 거의 내이시겠죠. 뭐 한 2, 3년 말 맥시멈으로 다 한다 치더라도 네네. 그런데요, 국가는 계속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안정화 기금에 대한 각 교육청별로 좀 저희가 물어봤어요. 괜찮은가?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로 지속되면 26년이면 기금이 다 고갈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셔요? 네, 그 기금에 대한 뭐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또 학생 수가 또 급감하기 때문에 또 수요에 대한 예측도 또 동시에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애들 다 졸업시켰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한창 초등학생, 중학생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네. 그 얘기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요. 저희 때보다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애들 교육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가보면요. 제가 다니던 때하고 하나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전자칠판 하나 있는 거 정도? 근데 매번 장관님은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다고만 하시니 그러면 내나 똑같은 데서 또 애들 교육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건 부모로서 납득 용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세수결선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 기금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6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건 각 교육청들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곡간 빼먹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넉넉치 않다 보니까 혹은 이 고교 무상교육을 9,400억을 써야 되다 보니 이렇게 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사업비 가운데 20억 이상 감소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가 하고 제가 좀 받아봤거든요. 봤더니요. 저소득층에게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경비 지원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지와 관련된 예산 사업들 이게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기초학력 관련 예산 사업은 50%가 다 삭감됐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활동, 각종 체육활동 우리 다 그 얘기하잖아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문화예술적 소양들도 많이 공부시켜야 된다. 근데 그 예산은 거의 한 90%가 삭감이 돼 있고요. 고교학점제도 하실 거잖아요. 네. 본격 시작돼서 한다고 또 발표도 어제 선생님들하고 차담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고교 학점제를 위한 예산은 100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층들에 대한 혹은 문화예술 활동들, 독서 교육, 그리고 고교 학점제 이 예산 다 삭감해 가지고 고교 무상교육 9,400억을 그걸로 충당한다는 건가? 아니면 그걸 AIDT로 충당한다는 거?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허황된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원님께서 뭐 교육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정말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교육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재정 당국과 항상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뭐 고교 무상 교육을 국고에서 이제 지방 교부금으로 이제 이전하는 데 동의를 했지만 다행히 이제 그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몰을 2년 더 연장을 하는 걸로 오늘 막 그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그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네, 장관님 예, 최대한 빨리 가셔야, 말씀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또 하나 더 있어요. AIDT 관련해서 예비교원 AI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예산이 18억 7,7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완전 엉망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DT 구독료 지원이 그 내용입니다. 이 예산에. 그리고 산출 근거를 봤더니 구독료 지원 예비교원 AIDT 구독료 지원 곱하기 1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가 봤더니 학교 그러니까 교대라든지 사범대라든지 이런 데가 74개 교인데 한 학교당 2,4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책정을 하셨어요. 맞죠? 네. 차관님, 차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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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예, 구독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정해서 그렇죠.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교원대의 학생 수하고 그냥 일반 뭐 예를 들어 창원대학교의 학생 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구독료기 때문에 네. 학생 수 곱하기 구독료 해서 예산이 나와야지 합리적일 것 같은데 네. 그냥 학교당 2,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교원대는 학생 한 명당 2만 1천 원이고요. 창원대학교는 학생 한 명당 160만 원의 구독료를 지원받는 게 돼요.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구체적으로 배분할 때는 지금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의 숫자 그리고 여건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배분을 아, 학교별로 그럼 차등 지원을 할 거다? 네, 그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네. 아니라요. 이 숫자는 신입생들을 기준으로 뽑으셨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1학년 신입생이 아니라 이제 곧 선생님이 될 마지막 졸업 학기에 네. 있는 선생님 사람들 아니세요? 네, 네, 그거는 뭐. 근데 거기에 대한 것도 네. 없고요. 네. 그 다음에 AIT 활용하려면 관련 과목도 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AIDT가 뭐 디지털 그 교육 역량입니다. 디지털 교육 역량을 위한 예비 교사들의 그 사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가용한 범위 내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지금 AIDT와 관련되어 있는 적절한 수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그 예비교원, 교원 양성기관 역량 강화 사업에 연계시켜가지고 그쪽에서는 교육과정도 같이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기존의 학교뿐만 아니라 예비교원의 양성 단계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 예, 그거는 이제 예산 저 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요. 요거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배분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네, 그건 상세하게 저 예산 심의하실 때 제가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해서 의원님 말씀 그 주신 그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